자, 안녕하세요. 저 보호망입니다. 반갑습니다. 타사 같은 경우는 거의 다 모든 보험회사가 2년 이후에 100% 보철 치료, 임플란트 브릿지 틀리는 2년 이후에 100% 보장이 되는데요. 웬일이야. 보철 치료든 보존 치료든 1년 이후에 100% 보장을 받을 수 있는 K사의 치아보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릴까 하고요. 저 오늘 보호망 4월달에 가입하신 분들은 S사와 L사 딱 이 두 개만 가입이 됐어요. K사는 4월달에 판매가 종료가 되었는데요. 5월달에 재출시가 되면서 어깨 누적 안 보죠. 1년 이후에 100% 되죠. 그리고 생명손해보험 중에 치아보험이 가장 저렴한 K사의 치아보험 이렇게 어깨 세 개를 같이 가입하시면 임플란트 시에 무려 400만원 얼마요? 400만원 보장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보존치료 크라운은 한 개당 110만원, 두 개면 220, 세 개면 330만원 받을 수 있는 치아보험에 대해서 오늘 오랜만에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자, 그러면 저 보험왕가 한번 시작해볼까요? 다같이 휘르르 뿅. 일단 여기 보시면 치아보험입니다. 치아보험 일단은 40세 남성 기준으로 먼저 설명해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여성, 그 다음에 50세 남성, 50세 여성 이렇게 올려드릴 예정이에요. 자, 일단은 우리 S생명이에요. S생명의 장점은 뭐냐면 보험은 지급이 잘 되고요. 임플란트는 100만원, 그리고 크라운은 40만원, 그리고 치조골까지 넣으면 15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S생명 같은 경우는 어깨 누적이 200까지예요. 어깨 누적이. 타사 가입하고 S생명 가입하면 가입이 안 된다는 겁니다. 1순위는 무조건 S생명 먼저 가입하고 그 다음에 청약이 완료되면 L사생명, 그 다음에 K생명 이 순서에 맞게끔 가입을 하셔야지 K사 먼저 가입하면 S생명 가입이 안 되거나 L사생명 가입이 안 된다는 겁니다. 뭐든지 순서에 맞게끔 가입을 하셔라. 자, 주보험이에요. 일단 여기 보시면 보험료가 적용 보험료가 55,600원이에요. 1종 일반형으로 55,600원 넣어드렸고요. 2형 진단형은 34,200원. 물론 보험료가 매우 저렴하죠. 하지만 2형 진단형은 가입하기 전에 병원 가서 진단받고 엑스레이 사진과 여러가지 제출하셔야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55,600원 40세 남성 기준으로 요즘에 손해율이 높다 보니까 보험료 인상이 많이 되었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네. 자, 먼저 보시면 영구치 보철치료비죠. 영구치 치아 한 개당 50만원씩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또 밑에 보시면 영구치 보철 브릿지죠. 브릿지는 이 임플란트나 이거는 그 틀니에 비해서 50%만 지급이 합니다. 지급이 됩니다. 거의 웬만한 보험회사들이. 물론 이거 세 개 다 임플란트 브릿지 틀니가 100% 나오는 회사도 있어요. 하지만 거의 다 라이나도 그렇고 이 브릿지 같은 경우는 50%만 지급이 된다. 크라운 25만원이죠. 이거는 주계약이에요. 인내이 온내이는 15만원 지급이 된다. 여기까지는 주계약이고요. 주보험, 그 다음에 이제 보존치료죠. 보존치료는 5만원, 복합레진은, 그 아말감, 글래스 아이노머, 이거는 한 개당 만원씩, 영구치 발치했을 때는 2만원씩 나오고요. 치수치료 2만원, 주요 치주질환 2만원 지급이 되고, 치석제거하면 만원이에요. 그리고 군의 방사선 촬영비 5천원씩 나옵니다. 회당. 그리고 파노라마 촬영도 만원씩. 그 영구치 유치 보험금이 100만원 지급이 된다는 겁니다. 자, 선택특약은 우리 임플란트 했을 때 또 50만원 지급이 돼요. 아까 주계약에서 50만원 나왔기 때문에 선택특약에서 역시 50만원 지급이 된다. 합이 100만원이죠. 그리고 보조 브릿지도 기존의 주계약에 25만원 있기 때문에 합이 50만원. 그 다음에 틀니 같은 경우도 50만원 지급이 되죠. 그래서 임플란트 기존에 주계약이 있기 때문에 합이 100만원 나온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특정 치조골 이식수술이에요. 우리가 임플란트 하기 전에 잇몸이 거의 뼈가 없거나 임플란트 나사 박아도 너덜너덜하고 헐렁한 경우 있어요.
그렇기 전에 임플란트 받기 전에 뼈 이식을 먼저 하죠. 잇몸에 절개한 다음에 인공뼈를 삽입 후에 3개월 이후에 임플란트를 삽입하는데요. 치조고 이식수술 때 50만원 플러스 알파로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크라운 한 개당 15만원, 아까지 주기약에 25만원 있었고 선택약에 15만원, 그래서 합이 40만원 나온다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요렇게. 그 추가 보존치료가 인내이 온내이 5만원, 아까 15만원 있었기 때문에 주기약에 플러스 5만원 넣게 되면 20만원, 20만원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요. 복합 레진도 10만원, 아까 5만원 있었으니까 15만원, 그리고 아말감 그레스 아이노머는 한 개당 2만원, 처음에도 2만원 있었기 때문에 2만원, 합이 4만원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S생명은 이렇게 해서 끝이에요. 다음은 라이나 생명. 자, 라이나 생명 40세 남성 기준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10년나 10년 갱신형으로 했는데 보험료가 68,600원, 라이나가 보험료가 많이 인상됐어요. 4월달부터. 그런데 보험료가 부담되신 분들은 5년 갱신형으로 하면 보험료가 1-2만원은 내려간다. 5년나 5년 만기의 장점은 보험료가 같은 보장인데 보험료가 저렴하다는 거. 단점은 내가 길게 납입을 할 거고 길게 유지를 할 거면 5년마다 보험료가 많이 인상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10년나 비갱신형이 좀 더 유리할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여기 보시면 일단은 라이나. 자 라이나 같은 경우는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일단 주계약이 금도제 세라미 15만원, 아말가 만원, 금도제 아말가 외에는 5만원씩 지급이 되고요. 크라운 20만원 있죠. 근데 이따가 선택특약에 30만원이 더 있어요. 그래서 요렇게 해서 30만원 더 준비하시면 된다. 요렇게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틀리죠. 네, 틀리 150만원, 연간 3개, 그리고 브릿지는 50%인 역시 75만원 지급이 되고요. 임플란트 같은 경우도 150만원 요렇게 해서 보상을 받을 수가 있다. 그리고 임플란트, 그리고 재식립, 이번에 4월달부터 재식립 임플란트가 새로 생겼어요. 그래서 150만원 넣으셔도 된다. 보험료 차이는 별로 안 나지만 재식립 같은 경우는 임플란트하고 보험금 받고요, 1년 이후에 다시 그 임플란트 한 거 다시 빼내고 다시 박았을 경우 150만원 나온다는 거죠. 보험료 차이는 얼마 안 나지만 일단은 임플란트 한번 박으면 거의 유효기간은 10년 동안 임플란트를 안 하기 때문에 뭐 안 하셔도 상관없을 것 같고요. 내가 상해로 혹은 임플란트 한 게 상태가 안 좋아서 또 빼고 또 박아야 된다. 그랬을 경우 150만원 나온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가입 이후에 임플란트 보험금 받고 1년 이후에 다시 빼고 박았을 때 보장이 되는 거지, 가입 전에 임플란트 한 거는 가입 이후에 재식립하기도 보장을 못 받는 겁니다. 가입 이후에 첫 번째 무조건 보험금을 받으셔야 돼요. 문제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충전치료 금도제 세라미 15만원 나오고요. 그리고 금도제 세라미 외에 3만원, 그래서 기존에 주기약에 15만원, 또 금도제 인내이 온내이 하면 15만원 30만원 지급이 된다는 거죠. 그거 말고도 크라운 30만원이죠. 아까 주기약 20만원 있었기 때문에 선택특약 30만원, 그래서 1년 이후부터 50만원 보장을 연간 3개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이거 말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우리 라이나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일단은 임플란트, 어디 있냐 여기. 네. 네. 지금 가입 설계서가 네, 여기 보시면 일단은 임플란트 150만원 이렇게 있는 거고요. 크라운은 위에 주기약과 합산해서 50만원까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S생명에 크라운 40만원 있죠. 그리고 또 라이나까지 같이 가입하면 90만원, 그리고 임플란트는 일단은 지금 삼성생명은 100만원, 치조골 50만원 이렇게 있고요. 플러스 라이나가 150만원, 그래서 합이 300만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단
라이나는 보철 치료가 어깨 누적이 300이에요. 그리고 삼성 생명은 어깨 누적이 200까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라이나 먼저 가입하면 삼성 생명 50만원밖에 못 넣어요. 치조고이드 임플란트든. 그래서 무조건 1순위로 삼성 생명을 먼저 가입한 이후에 그 다음에 청약서가 나오면 증권이 나오면 그 다음에 라이나로 가입을 하시면 치족을 포함한 삼성생명은 150만원 그리고 라이나 150만원 합이 300까지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라이나 300까지 가입이 가능하고요. 임플란트 그리고 크라운은 둘 다 무제한이에요. 아 무제한이 아니고 어깨 누적을 안 봐요. 그래서 삼성 40만원 그리고 라이나 50만원 합이 90만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은 교보생명이에요. K사 교보. 다시 5월달부터 판매가 되는데요. 40세 남성 기준으로 3만 900원으로 가입이 된다. 3만 900원. 그리고 15년 갱신형으로 3만 900원. 하지만 보험료가 한 살 더 먹으면 3만 2,800원으로 거의 1,900원 정도 보험료가 인상이 된다는 겁니다. 자, 주기약 볼게요. 주기약은 영구치 보존치료죠. 그래서 크라운 했을 때는 20만원, 2인 온레이 했을 때는 15만원, 복합 레진은 5만원, 아말감 글래스 아이노머는 만원씩 지급이 된다. 그리고 영구치 치수치료비는 2만원 보장이 되고요. 틀니 보철치료는 100만원, 그리고 우리 브릿지 100만원. 타다는 아까 라이나나 삼성은 브릿지 같은 경우 임플란트에 50%만 지급이 돼서 50만원 나와야 되는데 교보생명 같은 경우는 틀리든 임플란트든 아니면 브릿지든 모두 다 똑같은 가입금액인 100만원 지급이 된다는 겁니다. 100만원.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삼성생명이든 라이나든 2년 이후에 100%, 2년 전에는 50%만 지급이 되지만 하지만 교보생명 같은 경우는 1년 이후에 100%, 1년 이후에 100% 보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매우 큰 장점이라는 거죠. 영구치로 발치했을 때는 5만원 지급이 되고 당연히 유치는, 네, 유치는 안 돼요. 유치 빼면 다시 영구치가 나오기 때문에 무조건 영구치 발치 후에 5만원 나온다. 만기 지급은 15년 이후에는 50만원 만기 축하금으로 지급이 된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똑같아요. 40세 여성 기준으로도 보험료가 남성보다 저렴한 44,500원이에요. 똑같이 삼성생명은 10년 갱신형이 가장 낮은, 10년 갱신이 가장 낮아요. 그래서 5년 갱신형은 없다. 그래서 우리 삼성생명도 똑같이 임플란트 100만원, 치조골 50만원, 그리고 보존치료죠. 크라운 40만원 이렇게 지급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임플란트하고 치조골까지 하면 150만원, 보존치료는 40만원, 크라운 이렇게 지급이 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라이나. 라이나 보면 40세 여성 기준으로 55,750원이에요. 55,750원. 그래서 임플란트 얼마죠? 150만원. 위에 있죠? 크라운 얼마예요? 대표적으로 50만원. 물론 크라운을 1년 이후에 100%, 1년 미만 시에는 50%예요. 그 다음에 임플란트는 2년 뒤에 100%, 2년 전에 50%. 하지, 그리고 이렇게 플러스 삼성, S생명은 임플란트 100만원. 그리고 치조골 이식수술이죠? 50만원. 합이 150만원. 그리고 우리 보존치료, 크라운은 40만원 지급이 된다. 이렇게 크라운. 그래서 150, 150 합산해서 임플란트는 300만원. 크라운은 40, 50 더해서 90만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중복가입 때문에 보험료에 허덕이는데요. 치아 상태가 5년 동안 안 좋으신 분들은 고지사항에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3개, 4개 가입한 다음에 정말 2년 있다가 임플란트에서 몇천만원, 1200, 1500 받은 다음에 정말 치아 하나 했을 때 임플란트 400, 두 개 했을 때 800, 세 개 했을 때 1200 나오잖아요. 예전에는 임플란트 했을 때 600, 700 막 3, 4개 중복해서 가입했어요. 근데 지금은 손해율이 워낙 높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보험사가 이제 세 개까지만 중복해서 가입이 가능한데요. 임플란트 세 개만 해도 1200만 원 나온다는 겁니다. 1200만 원. 거기다가 크라운은 한 개당 110,
2개면 220, 3개면 330. 그러면 임플란트 3개, 크라운 3개 했어요. 그럼 임플란트 1200, 크라운 330. 합치면 1530만원 나온다는 거죠. 1530만원. 이따가 3개 가입했을 때 보험료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40세 남성 기준, 여성 기준으로 15년 갱신형이에요. 자, 봐보세요. 남성은 아까 전에 3만원대 초반인데 40세 여성 기준으로 15년 갱신. 우리가 치아보험은 국내 치아보험은요 전부 다 갱신형밖에 없어요. 예전에 비갱신형이 딱 한 번 나왔다가 금방 없어졌거든요. 지금은 갱신형밖에 안 나온다. 그래서 21,500원 40세 여성 기준일 때. 그래서 임플란트 시에 100만원, 브릿지 틀니도 똑같이 100만원씩 나옵니다. 플러스 우리 보존치료 크라운 했을 때 20만원 지급이 되죠. 그래서 보존치료 크라운 대표적으로 20, 인내의 온내의 15만원, 복합 레지 5만원 요런 식으로 나오고요. 임플란트, 브릿지, 틀니 요 세 개가 동일하게 100만원씩 지급이 된다. 영구치 발치했을 때 5만원, 만기 축하금 15년 이후에 50만원. 하지만 15년 이후에 미쳤어요. 유지하게 내가 이걸 1, 2년 이후에 해지할 거 생각하고 미리 가입한 다음에 배보다 배꼽이 크면 안 되잖아요. 납입한 보험료가 200만원이다. 근데 적어도 보험금 받는 게 500, 800, 1000만원이 돼야 이득이지 않겠어요? 요런 식으로 가입하시면 대박이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50세 남성 기준이에요. 원래 남성이 보험료가 좀 많이 비쌉니다. 그래서 50세 남성. 보장 내용은 똑같이 해놨기 때문에 보험료만 비교해서 올려드릴게요. 50대 남성 기준으로 S생명 일단은 10년나 10년 갱신형으로 해드렸고요. 보험료는 69,400원. 근데 꼭 이렇게 가입할 필요는 없어요. 보험료가 부담되시면 치조골을 빼셔도 되고요. 그래서 치조골을 빼셔도 되고 아니면 임플란트 담보를 50으로 낮춰도 돼요. 아니면 크라운을 40이 아닌 20으로 방구장만 넣어도 돼요. 근데 이왕이면 치아 상태 안 좋은 거 본인이 알잖아. 그리고 내가 1년이나 2년 뒤에 가시면 되니까 미리 1년 동안 2년 동안만 허리 졸라매고 가입하시고 나중에 보험금 받고 해지하시면 되니까. 그래서 어차피 하실 거라면 이득이라는 거죠. 그래서 50대 남성 기준으로 69,400원. 이따가 보험료는 비교해서 올려드릴 거예요. 아, 보험료가 이 정도 나오는구나 하고 인지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다음은 50대 남성 기준으로 보험료 좀 비싸요. 96,250원. 물론 10년나 10년 만기에서 보험료가 비싼 거고요. 5년나 5년 갱신료 하면 한 2, 3만원 정도가 빠질 것 같아요. 자, 임플란트 브릿지 틀니 했을 때 150만원. 그리고 우리가 보철치료, 보철치료 했을 때 이렇게 보장이 돼서 일단은 보존치료 했을 때 크라운 50만원. 그리고 인 온내에는 30만원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50대 남성 기준으로 49,100원. 50대 남성이 그냥 보험료가 가장 비싸요. 그래서 49,100원으로 임플란트 100만원, 크라운 20만원 이렇게 보장을 기존에 얼마가 가입했든 간에 업계 누적을 안 본다. 그리고 타산은 2년 이후에 100%지만 1년 이후에 100%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50세 여성 기준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50세 여성 기준. 그래서 똑같아요. 아까 전에 삼성 생명 10년나 10년 갱신. 그래서 가입금액 57,200원 나오고요. 임플란트 시에 100만원. 그리고 치조골. 네. 임플란트 틀니는 100만원. 브릿지는 50%에 50만원. 치조골은 50만원 따로 나오고요. 그리고 크라운 시에 40만원 이렇게 나온 금액이 57,200원으로 가입이 된다. 옆에 2형 진단형은 치아 상태를 확인하는 치과 가서 검사 한번 받고 제출하셔야 37,200원이 가입이 돼요. 근데 치아 상태가 안 좋으니까 당연히 치아 보험을 준비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2형 진단형은 맞지는 않고 일단은 1형 일반형으로 가입하셔가지고 57,200원. 자, 다음은 라이나 생명. 자, 라이나 생명 여성분인데 94,950원. 와,
라이나가 보험료가 너무 올라갔죠. 라이나는 보험금 지급이 되게 좋아요. 치료를 받고 있건 아니면은 고지를 제대로 지켜야지만 고지를 제대로 안 지켜도 일단은 병원만 옮기시면 조사가 안 나간다는 거, 이게 매우 큰 장점이죠. 물론 건 바이 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정도로 가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10년날 10년 갱신형으로, 보험료가 부담되신 분들은 5년날 5년 갱신형으로 하면 한 6, 7만원대 보험료가 훅 내려갑니다. 그래서 94,950원 10년 납입으로 해드렸기 때문에 임플란트 150, 그 다음에 틀니 150만원, 브릿지는 50%인 75만원, 브릿지 75만원, 임플란트나 틀니는 150만원 이렇게 나오고 크라운은 50만원 나온다. 크라운은 1년 뒤에 100%, 그리고 1년 전에는 50%인 25만원 지급이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라이나의 장점은 어깨 누적이 300까지다. 300. 아까 S생명, 삼성 같은 경우는 어깨 누적이 200. 그래서 S생명 먼저 가입하고 그 다음에 라이나 가입하시면 순서에 맞게끔 가입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50세 여성 기준으로 34,400원. 그리고 한 살 더 나이가 먹으면 57,500원. 그래서 어깨 누적 없기 때문에 기존에 몇 개를 가입했던 간에 뭐 라이나 가입하든 삼성 가입하든 하나 가입하든 관심 없다. 그래서 관심 없기 때문에 그래서 교보로 지금 임플란트 100만원 그리고 크라운 20만원 가입이 된다는 겁니다. 원래는 그 전에 삼성 가입하고요, 그 다음에 라이나 가입하고요, 동양생명이 세 번째까지 가입이 돼요. 동양생명 가입하고 교보생명 가입을 했어요. 이거 두 개 300, 400, 500. 근데 동양생명이 없어졌기 때문에 일단은 150, 일단 K사 100. 그래서 400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